안녕하세요. 세롬이에요. 오늘은 좀 되게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왔어요. 요즘 크립톡이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핸드폰에 붙이면 핸드폰 거치대가 되는 건데 이렇게 딱 눌러놓으면 그냥 아이템 하나 달아놓은 듯이 이렇게 사용하는 게 요즘 이 크립톡 아이템이 유행이라 유행에 뒤처질 순 없으니까 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주로 슈가데코라는 사이트에서 많이 사거든요. 그 재료 파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방문하시고 아이템들 많이 보다 보면 좀 취향에 맞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여기랑 맞는 것 같아서 주로 여기서 구입을 하고요. 그 사이트는 이렇게 아이템 팔 때 예시 작품을 항상 만들어 놓거든요. 슈가데코에 이렇게 해서 예시 작품이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스티커도 사봤어요. 한번 이걸로 꾸며보려고. 그리고 오늘은 그립톡만 만들 거고 핸드폰 케이스는 다음 주에 꾸며서 완성된 작품은 다음 주에 영상에 업로드 될 거예요. 이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사용할 바탕색을 만들어 볼게요. 색이 다 만들어졌고요. 오늘은 메인색은 하늘색이에요. 색이 다 칠해졌네요. 큐어링 할게요. 바탕색이 칠해졌고요. 이제 여기 스티커로 장식을 해줄 건데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너무 다 귀여워서. 스티커를 다 붙였으면 위에 레진을 한 번 더 발라주고 우선 나비를 하나 더 붙여줄게요. 보통 니트를 뽕뽕뽕. 할게요. 이거는 스티커를 좀 큰 걸 붙일게요. 이것도 이거는 새로 산 스티커인데
레진을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여기 이제 아래쪽으로 조금 글리터를 설탕 쏟은 것처럼 한번 넣어줄게요. 할게요. 좀 허전한 것 같죠? 표면 코팅은 조금 시간을 한번 사용했던 클리어 패스트 크리스탈 레진을 사용해 볼게요. 주제 2에 경화제 1이니까 저거는 저번에 만들었던 이벤트 아이템도 코팅을 해야 돼서 주제 10에 경화제 5를 넣을게요. 잘 섞어서 2시간이면 굳고 어느 정도 흘러내리지 않으니까 좀 이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유브이 레진은 조금 기포도 구울 때 램프에 구울 때 기포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크리스탈 레진이 굳고 나서도 광택이라던가 기포가 좀 덜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코팅은 이걸로 하려고 해요. 2시간 후에 만나요. 2시간이 지났고요. 완성된 모습인데요. 모양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조그만 스티커를 여러 개 붙여서 꾸몄고요. 이렇게 조금 귀여운 느낌으로 꾸몄고 붙이실 때 좀 유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업을 이번 주는 그립통만 완성을 하고 다음 주는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까지 완성을 해서 완성된 케이스를 다음 주에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이벤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벤트 문구를 잘못 적으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이벤트 문구가 구독자 2,000명 이벤트 참여예요. 조금 조금씩 다른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도 전 이벤트 할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 이벤트에도 고정 댓글에다가 문구를 넣어주셔야 된다고 한 게 영상을 안 보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쨌든 제 영상을 봐주십사 하고 이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벤트 댓글 확인해보시고 잘못하신 분들은 수정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하루 남은 이벤트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 내일 추천 방송으로 만나뵐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하셨죠?
진짜 안녕.